오빠들은 별로 없네? 오빠는 없지. 오빠는 최악이 없지. 오늘 제가 신곡 앨범 리턴이라고 해가지고요. 김현이 다시 20살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언니들도, 우리 어머님들도 리턴 하셔야 됩니다. 저를 만나는 이 순간부터. 준비되신 거죠? 네. 이거는 선생님께 직접 사인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 가문의 영광인데 큰일 났네. 이거 참 어쩔 수가 아니야. 직접 사인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네, 이거 연세가 있으니 글자를 잘 읽지는 못하는데. 네. 하여튼 좋은 얘기 같아요. 연세가 있으세요? 제가 우리 김혜인 가수님보다 한 3살 정도 어릴 거예요. 아, 그래요. 올해 21살이죠. 솔직하게 얘기되잖아요. 아, 너무 솔직할 필요는 없어요. 35이요. 35. 그러면 내가 세상을 너무 춥니다. 아무튼 이게 수건 선생님께서 우리 많은 우리 어머니 어머님께 좋은 일, 행복을 주시는 시간을 가져서 저는 정말 맹세고 이렇게 어머님들 노래 교실에 아마 돈 받고 한번 어딘가에 가고 오늘이 처음입니다. 진짜 처음입니다. 그런데 왜 좋은 거를 이제 만나 싶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가장 훌륭한 분들만 오는 이곳에 대한민국 최고의 훌륭한 가수님이 오셨으니까 네. 오늘 히트팀이 보이소. 송강호 평생 제기 개념인지 오라버니 하는데 송강호 오라버니가 첫 번째로 찍어야 될 것이 수건전 일산이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네. 강호 형이 제가 볼 때는 네. 된 사람이야 보면. 자, 오늘 우리 여러분 즐기셨으면 되셨죠? 자, 지금부터 슬슬 갈까요? 자,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위해 준비된 노래 최고다 단신 들어갑니다. 가지고 박수 한번 쳐!